새로운 어떤 그렇죠. 결과물이고요. 가실라? 예. 스타트. 와. 오케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와! 갑니다. 우리 과연 잘 나이자. 오케이. 다시. 잘해. 아, 저기 아, 저런 얘기 저런 부분이 더 인간적으로 보여. 야, 한 번에 딱 성공했어. 한다. 그래. 자, 됐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올립니다. 총 20kg의 캐 무게를 손바닥에 장님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조심해. 아야. 아, 저는 왜 그 하필이면 캔을 손바닥에 붙일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 그 묘기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我是从小在校里四年级，所以呢，后来到了那个北京之后，因为从小嘛，就是说经常玩这个，到了北京之后，저는우연히 TV로 기네스 기록에 관련된 영상을 보았는데 저만의 기네스 기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손으로 캔을 흡착을 했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 길이를 늘려가고 무게를 늘려가면 연습을 하고 결국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 결과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기네스 기록증 원본입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손에 캔을 붙인 채로 차를 30m 이상 이끌어가지고 기네스에 기록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끌었다. 네? 에이, 말도 안 돼, 이제. 쌓기를 위해서 준비한 웨이웨이 씨의 아주 대단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 대단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저의 기네스 기록은 1.2톤의 트럭을 30m 이상 끌었는데 지금 스타킹에서는 1.5톤의 트럭으로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도 태워보겠습니다. 기네스 기록 1.2톤에 성공하셔가지고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타킹에서 무려! 여기 계신 패널 여러분들 다섯 분을 트럭 뒤에 태우고 와우 한번 더 도전을 할 수 있답니다. 방송에 주시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성공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다 타는 게 낫겠죠. 저 트럭 뒤에 저기 짐 모아주세요. 아, 그러네. 지금 뭐 출렁출렁합니다 차가. 자, 조심조심 타세요. 네. 네. 제가 타도 가능할지. 메이어. 한 번씩. 대야. 그럼 거의 2톤이네. 정말로? 타네. 진짜요? 타네. 리얼리? 강호동 씨, 그거. 타네. 아, 오늘 강호동 씨 정말 실수 많이 하네요. 예. 또 2톤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자,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준비되셨어요? 예. 오케이. 자, 웨이웨이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손 좀 잡으세요. 잠시만. 괜찮습니까, 정말로? 그지. 그래.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물건도 이거 기네스인데 이것도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기네스다, 이거. 강호동 씨까지 타서 무게는 배가 됐습니다. 짜요. 준비. 짜요. 준비.